안녕하세요. 민만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. 오늘은 루푸스의 나비 모양 발치, 버터플라이 래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급성 피부분만 루푸스 증상 중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인 증상이죠. 근데 이 급성 피부분만 루푸스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 나비 모양 발치인데, 이 나비 모양 발치 나타나면요, 전신 증상이 동반된 경우가 많다. 전신 증상이란 무엇이냐? 피부만 나타난 게 아니고 루푸스 내부에 신염이나 단백뇨 또는 심장이나 폐 쪽에 이런 내부 장기에 침범되는 증상들처럼 전신적으로 루푸스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있는 것이 이 바로 나비 모양 발진입니다. 그래서 이 나비 모양 발진이 나타난 분들은요, 내부 장기로 침범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예후가 안 좋다는 것은 뭐안 낫는다는 게 아니고 신염이 오거나 단백뇨가 나오거나 심장 폐 쪽으로 이제 침범이 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좀 길어진다. 증상 관회시키기까지의 기간이 좀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원반 모양 홍반, 원반 모양 동그랗게 생겨서 이렇게 도드라진 약간 튀어나오는 형태의 루푸스 특유의 원반 모양 홍반은 예후가 좋고, 나비 모양 발치는 예후가 안 좋다. 전신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비 모양 발치는 양바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잘 나와 있죠? 이코 있는 데가 나비 몸통이고, 요렇게 볼 쪽으로 나비의 날개.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발진이 나타난 것입니다. 그래서 대칭적으로 나타나고, 이 부분의 피부가요, 약간 이렇게 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. 약간. 그리고 이런 홍반은 이마나 이마, 그다음에 턱에도, 목에도, 이목 앞쪽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광성 과민증, 햇빛 노출 후에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많다. 그래서 루푸스는 햇빛에 대한 주의를 항상 요한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실제 얼굴에 나타날 때는 이렇게 나비 날개 모양으로 나타나면서 이렇게 나비의 몸통은 코 쪽에 나타나는 발진 부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루푸스 나비 모양 발진은 전신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많다. 그래서 단순 원반 모양 홍반 루푸스에 비해서 이 나비 모양 발진이 나타난 경우는 내부 장기가 침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 기간 관회시키기까지의 과정이 오래 걸린다. 따라서 이 나비 모양 발진이 나타난 분들은 좀더 루푸스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. 오늘은 루푸스의 나비 모양 발진, 버터플라이 래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도움되셨길 바라고요.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.